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예. 사실 의사들은 네. 뭐 선생님 수술하세요, 수술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거 아니고 그냥 선생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예, 볼 때 예, 예. 뭐 접했어도 이게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수술을 어떠셨어요? 이쪽에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예.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는 게 제일 많이 접하는 그런 것이고, 생각보다 우리 나이에 인터넷을 잘 하고 많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예, 뭐, 한 5, 60 넘으면 인터넷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접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 알고 있으니 왜 내가 그런 치료법이 있는 줄 알아서 안 받는 거는 괜찮은데 예. 뭐 몰라서 못 받는 거는 사실 조금 억울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몰라서 못 받는 거하고 알고 안 받는 거하고 차원 자체가 틀리죠. 이것이 남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엄청 이 꼭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들은 사실은 이기가 자기 목적할 때 당당해서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자가 그거 안 쓰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뵀을 때도 그랬지만 예.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우, 엄청, 예, 예. 저는 기대 이상으로 사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냐 염려를 무척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발기가 안 돼서 강직도가 떨어져서 하다가 죽어버린다. 특히 우리 나이에서 한 50, 60대 넘으면은 비아그라는 한 40대 중반에서 뭐 50대 중반까지만 비아그라 계속 좀 먹고 시알리센이 먹어도 60대 중반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트리믹스라든지 하는 걸 주사를 넣어서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놓고 나서 바로 감기하면 그 주사 놓은 아픔 때문에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때 맞아 주사제도 써보셨다 그랬어요. 예, 썼어요. 결국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처음 완전하게 하는 거는 이 방법이에요. 난 여기서 해방되는 건 발기라든지 이런 게서 해방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어제 내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도 회사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하고 12살 차이 나지. 12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예, 그건 막내고. 아. 예, 막내고 저는 두 번째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했다 소리는 안 하고 이제 너도 그 나이에 이제 차츰차츰 그러다니까 어느 때는 기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안내를 할 테니까 좋은 데 가서 수술을 해라. 동생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데네. 아무튼 수술 결과 좋으시다니 제가 좋은데 예. 수술하시고 선생님이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었어요? 어떠셨던지 제가 수술하고 충분히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 정도야 뭐 남자가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 고통을 잠깐 오는 건데 못 참다 그럼 남자도 아니지 그거야. 네. 저는 생각보다도 한 100%의 만족을 하면 저는 100%가 아니라 200% 300%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 검진에서 보면은 길이하고 크기를 네. 이제 우리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발기가 안 됐을 때 됐을 때인데 예. 요거는 사실 귀두 크기를 제외한 크기입니다. 제외한 길인데 예. 보시면 선생님이 수술 전에 길이가 10cm, 둘레가 9.3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 직후에 쟀을 때가 12cm까지 나왔어요. 예. 수술 직후에 예. 그랬다가 두께는 지금 10.5, 10.5, 10.5, 10.5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시죠. 그래서 둘레가 조금 더 두꺼워진 거예요. 좀 더 두꺼워지고. 생각보다 좀 더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길이 같은 경우도 10cm였다가 6주 차에 선생님은 11cm. 12보다 좀 줄었죠. 그랬다가 11.4, 11.6, 11.6 지금 계속 조금씩 길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왜
길이는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인지하셨던 것처럼 옛날보다는 한 1.6cm 수술 직후에 조금 더 아직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한 2년 차까지 연습하시면 될 거고 상당히 크기가 좋으신 편이세요. 아, 제가? 이게 사실 자기 크기가 크다 작다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와서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것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환자 수가 이제까지 수술한 분이 한 1,000명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면 뭐 일정 그래도 꽤그 대표성을 지니는 수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편향된 수치는 아닐 것 같은데 뭐 1등이 제일 크고 10등이 제일 작다고 하면은 선생님 한뭐 2등에서 3등 정도 안에 분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전반적으로 수술 받으시고는 결과가 제 좋으시고요. 경과가 좋으시고 또 대만족입니다.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게 표정이 밝으셔서 좋아요. 병원에 오실 표정이, 때마다. 이거 하고는 고민이 사라져버리고,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표정도 밝아지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사용하시는 거를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실제 사용하실 때 완전히 이렇게 100% 딱딱하게 해서 쓰세요? 어떻게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90% 이상 아주 딱딱하게, 90%, 한 95%, 98% 완전 당당하게 하는데, 근데 완전 딱딱하게 해서는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느껴보셨겠지만 발기되는 강직도가 자연 상태보다 훨씬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완전히 한 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다 20대 때그 정도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사실 한 70%면 대체로들은 가능하세요. 예, 7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훨씬 딱딱해지기 때문에 강직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처음으로 그한 80%나 상당히 그 유연성이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고 봤는데 상대 파트너가 새롭게 엄청 부드럽고 좋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강한 거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요. 그런 것을 그 알았어요. 성인용품점에 가시면 여성들 자위기구를 팔아요.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위기구예요. 이걸 그렇게 팔아요. 잘 만들었잖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데 이걸 만져보시면은 이건 결코 부드러운 딱딱하지 않아요. 그렇네. 예. 이 그래서 정도가 딱 맞단 말이죠. 얘가 한 소위 말하는 미디움 정도 돼요. 이것보다 더 소프트한 것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강직도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요게 제일 많이 팔린대요. 강직도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막 엄청 막 굵고 그리고 딱딱하고 뭐 이런 막 싱글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강직도를 가져가야 되는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만져보셨겠지만은 처음 알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강한 제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실제 그 여성들도 지압이 높은 여성 있고 낮은 여성 있어요. 지압이 좀 높은 여성들은 압력을 조금 더 줘야 되지만 우리가 강직도를 지압이 높지 않은 여성들한테는 압력을 그렇게 주면 통증을 오히려 느낀다고 돼 있어요. 부드러우니까 같이 부드러워야지 안 아픈데 이거는 부드러운데 이거 딱딱하면 아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라 그 부분은 좀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잘 만져봤지. 이거 강제도로 이거 하니까 요 정도가 좋다. 이게 표준이단 말이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 정도 강직도면은 대체로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튼 오늘 상태 좋으시고 사용하시는 건 이제 한잘 쓰시는 것 같고 그것만 너무 세게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기도 끝까지 제가 혼자서 자주 재보는데 15.8cm, 15. 약 16cm 정도 되는데 뭐이 정도면 길이는 부족한 게뭐 없는 것 같고 굵기도 오늘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러니까 10.5cm 그러니까 뭐 대만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아마 가장 정확한 데이터일 건데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헤면체 길이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선생님은 그 평균 헤면체 길이보다 헤면체가 한 1.5에서 2cm 더 기세요. 이 길어요. 정도네. 아, 그 좋은 이게 거네. 키 1, 2cm 하고 여기 1, 2cm는 되게 다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비율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총 길이 거기 1, 2cm면 굉장히 긴 거예요. 엄청 긴 거네. 그래서
상당히 아, 좋으세요. 좋은 거예요? 네. 아, 둘레도 아까 보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대만족입니다. 아니, 선생님 되게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잘 쓰시니까 좋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